목소리가 뭐 화음이네요, 화음. 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파리 대책 외에 지난주 양극화 심화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긴급 부동산 진단 2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TV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6-0000입니다. 파리 대책 후에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잖아요. 하나는 증여가 엄청 급등했고 또 임대사 등록이 엄청 급증했다. 네. 그렇죠. 증여 임대 급증했는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증여하고 임대면 이렇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상속하고 물려주는 건데 그래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네. 어때요? 세무사님 증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3월 30일 유예가 끝나고 나니까 4월 1일부터는 실제적으로 중과세가 되는 사람들은 네. 예,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두 가지 유형 외에는 팔 수가 없어요. 네네. 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팔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천상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네. 줄이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거를 우선 먼저 판다. 그다음에 중과세 대상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을 먼저 판다. 네네. 그다음에 분산 소유한다. 네네. 요게 이제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분산 소유가 이제 그것이 대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지금 현재 증여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중과세라 하면 이제 요게 지금 1, 2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치면 네네. 예, 증여를 분산시켜 놨다가 통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하고 5년 이내 팔면 또 안 되거든요.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5년을 경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산시켜 놨다 5년을 팔면 그게 1세대주택 오히려 비과세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중과세도 피하고 오히려 비과세를 받아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지금 현재 증여세를 감당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세 세율이 5억까지 20%인데 네네. 예, 10억까지는 30%입니다. 그래도 다주택 중과세 세율 68.2%보다는 싸잖아요. 네네네. 그럼 팔아서 정부에다 세금 주느니 가족 간에 나눠 갖고 있겠다. 네네. 이게 지금 예, 전체적인 아마 셈법 같습니다. 예전에 네. 보면은 증여를 미리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아, 이 지역이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값 오르는 건 뭐 자녀들의 몫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자 이제 네. 이런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 세금이 많아져서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네. 증여가 좀 많았었죠. 네. 부동산 증여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헬리오시티가 아닌가 그래서 아, 송파? 서해, 서울의 그 증여 숫자를 좀 많이 올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네네.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전해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10% 네. 전해진 상황에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증여로 해서 이제 나눴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내고 네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증여가 이제 최근에 서울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세무사님 만약에 이게 계속 한 지역에서 특정화서 되면 네. 이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추가 규제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에 관련돼가지고 절세 포인트가 있었어요. 분양권에 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상당히 일반화돼 있고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법 개정 안에서 이걸 넣어서 지금 그게 분양권이 2월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증여하자마자 3개월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되는 예, 그런 예, 그 기가 막힌 이제 그런 절세 수단이 나왔던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너무 지금 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마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제로 또 막아버리면 거래가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버릴 것 같으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예, 개정안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규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개정이 없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거의 뭐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정기국회에서 바꿔지 않으면 내년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아니, 뭐 재산이 많으셔서 뭐 나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처치곤란인 거는. 세제 때문에 네네. 부동산 매매 패턴이 좀 왜곡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 주니까 매매로 갈 게 저 증여로 가고 또 저 임대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 새로... 지금은 네. 그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배우듯이
강풍 일면도인데 햇볕 정책을 이렇게 좀 해서 덥게 이렇게 해줘야 벗게끔 해야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딘가를 좀 탈출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지금 말씀 맞다나 정확하게 네네. 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이 지금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네. 세금에서 돌파구가 나오면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네. 돌파구가 안 나오면 그냥 중단이에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네. 서울 시내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중심 강남 4구 같은 경우만 했더라도 네. 세제 혜택이 안 나와버려, 세제 대책이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나와버리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상한 구조가 돼버리죠. 이게 지금 뭐 가격이 부동산 투기가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여나 네.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네. 네. 예전에는 이제 거래 활성화되어야지 사실은 가격 상승을 이뤘는데 네. 이렇게 증여가 많아져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까요? 가격 상승이 일어나버리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임대사업자도 거의 다 지금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거든요. 네네. 8년간 거래가 중단돼버리죠. 네. 그러면 8년 중단돼버리죠. 아까 말한 대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 5년 이내 거래가 또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5년간 거래 중단돼버리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는 증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시장에 지금 물건이 안 나와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이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버리죠. 네. 수치적으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요. 보통 여름 시장이 작년까지 아파트 같은 게 한 14,000 가구 정도 거래 건수가 일어났었는데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50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덕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 왜곡 현상이 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네네. 수도권 서울 부동산 가격 뭐 지금 최근에 약간 좀 호가 오른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급매물 소진되고 또 급한 사람 따라 붙으니까 매물은 거의 없으니까 호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하니까 정부에서 또 다른 규제를 펴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그다음 후속설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월세 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이제 강제화시킨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뭐 투기지역을 재지정 추가적으로 지정한다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까지 이제 어떤 여론을 의식하고 이제 이러면서 안 했던 이제 좀 더 강력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후분양제 어떤 전면적인 실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9월 그러니까 7월 8월 9월서부터 10월까지 약 한 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 입주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헬리오시티가 또 한 9,700 가구 정도 되니까 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될 예정으로 돼 있는 데다가 네. 최대 이슈 지역이었던 둔촌지구가 이제 이주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둔촌지구가 이주할 때 전세 가격이 상당히 요동칠 거라고 봤는데 이미 이제 그 입주가 다 끝났기 이제 이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은 상당 기간 좀 안정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서울이 갈 것 같고요. 결국에 네.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뭐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까 안순환 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급등세를 잡는 데에는 파리 대책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효과가 이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면 결국에 뭐냐면 과거 정부 9년 동안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거를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뭐냐 완화 9년 만에 이제 규제 1년으로 간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치적으로도 네. 그렇고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워낙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유동성도 풍부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돈이 사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또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만 간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갖고서 실익을 남기기 좀 너무 어렵지 어렵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폭락을 기대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다시 반등할 수 네.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가격 생각합니다. 변동은 반드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여줘요. 무작정 오른다면 이거 한도 끝도 없겠죠. 네, 지금 네. 이재문 소장님 말씀하신 네. 정부 추가 대응책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투기지역이라든지 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만한 곳이 네. 수도권과 빼고 나머지 지역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없죠. 집값 하락하고 주택가격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해봐야 예, 진짜 그 정말
오른 곳에 오줌 누는 거 격이 돼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사업 의무제를 도입한다. 도입하는 것은 공급 물량을 또 줄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년 세제 개편안에 2020년도부터 예, 임대등록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됩니다.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의무제가 도입되기 전에 네. 이미 가산세 제도가 신설돼버리면 예, 의무제가 반강제적으로 도입된 거나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되어서 알려져야 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유동성, 좀 부동산 거래 물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그렇죠. 생겨버립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이제 세제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가격 규제하는 것만 수요를 규제하는 것만 예 되는데 결국은 수요만 규제한 거라 공급까지 물량이 줄어버리니까 아니 가산세 붙이면 예. 정말 거래되는 매물들은 일가구 일주택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 거래를 네. 하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네. 물량이 없어버려요. 물량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러면 신규 네. 물량밖에 없는데 네. 신규 물량은 또 엄청나게 지금 경쟁력이 세지 않습니까? 네. 네. 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결국은 양극화 저 양극화 점점 심하게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선이 안 되니까. 예. 그죠. 생산이 회선이 안 네. 되죠. 큰 줄거리로 봐서 네.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이 다 산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기본인 수요 공급이라는 논리로 봤을 때 네. 결국 집값을 잡는다는 쪽이라면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네. 공급 측면에서는 하나같이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네. 세제 쪽 그렇죠. 후분양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당장 나타나는 것.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물건이 없네. 그 다음에 더 줄어들 것 같으네. 그러면은 결론은 안 떨어지겠네. 이런 시장의 심리가 돌입하는 순간 가격은 계속 열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이재명 소장님 얘기 중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작년에 6월 달에 파리 대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시절에는 집값이 좀 수도권이 떨어졌어요. 네네. 특히 강남이나 이런 데를 쪽으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12월 달이 돼서부터 다시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실제 시세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세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자기들은 좀 뭔가 잡았다고 하지만 전체로는 평균치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하면은 잡힌 것 같은데 실제 서울만 하면은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는 잡힌 재건축주자도 가격이 지금 다시 뜨고 있대요. 아니 지금 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규제 강화책을 내놔서 아까 이제 완화책은 뭐 9년이 갔으면 뭐 규제 강화책은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내놓은 것들이 저희는 쓸 게 다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가격 잡는 거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나올 것들이 과연 가격을 잡을지.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지금 도시 뉴딜 정책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의도하고 용산을 뭐 개발시키겠다. 이런 거에 모처럼 이렇게 이렇게 강화책을 내놨다가 뭔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꿈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에 뭔가가 이제 확실한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요소가 충분한 부분들인데 뭔가 대책을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게 이거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소액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 이 부동산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떨어지면 그 아파트 살 거야 이랬는데 상승하니까 지금이라도 내 소액 갖고 뭔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할 거란 말이에요. 이 강화 대책하고 만약 이 도시 정책과 도시 누들 정책이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상승 이겨서 과연 상승을 할지 떨어뜨릴지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네. 규제라는 것이 네. 우리가 규제를 한다라는 건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거죠. 시장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네. 죽어가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제 최근의 정책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이제 부산인데요. 이번에 네. 이제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풀겠다라는 국토부 장관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부산을 7군데를 풀었을 때 그 풀었을 때 시장 방향을 놓고 본다라면 아마 지방의 정책은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이고요. 서울은 당분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언제나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규제가, 정부 규제가 부동산 경기를 따라서 규제를 계속 하면서 이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는 정책이 이제 지속될 거잖아요. 앞으로. 네, 네. 앞으로 들으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서울시장이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얼추 이제 왔다라고 보고 이제 현 상황을 에코버블적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큰 파장 뒤에는 네, 네. 작은 파동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지지 그리고 현 정부 정책이 강남 주택을 폭락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통계청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서울의 주택 자가 점유율이 37%라는 거죠. 강남구가. 강남구가 37%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63%가 세입자라는 얘기입니다. 전세입자든 네. 월세입자든. 근데 서울 평균이 44% 정도 되고 전국 평균이 한 58% 정도 되니까 이 37%의 자가주택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봐야죠. 언제든지 있는데 그 상승폭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버블적 상황이 인위적으로 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물가 상승 정도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서울 부동산은 잡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서울 그 물가 상승만큼도 오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부동산이 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네. 지금 경기가 무슨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어떠한 위기적 상황이 아닌데 위기적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못 닿는 데가 많아서 난 저는 위기적 거꾸로 상황 같은데. 거꾸로 여기에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쓰는 표현을 끌어당겨가지고 쌍끌이 장세다. 쌍끌이 장세?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이 정권, 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장기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이지만 네. 강북의 호재와 네네. 강남의 지지로 일어나는 네. 양쪽에서 오히려 아주 계속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상승의 국면으로 들어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 네, 그 교수인가요? 네. 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난처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이제 두 개의 역시도 시각을 갖고 볼 건데 네. 하나는 교묘하게도 역시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 초창기하고 집권 그 시기하고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건 일치하지 않아요. 교묘하진 비슷해. 않은 것 같아요. 교묘하진 네. 않은 것 같아요. 노무현적이지 않을까? 왜 왜냐면 아, 네. 왜 왜냐면 그 당시에 네. 아, 왜 네. 그런 표현하냐면 네.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야 이 정책이면 집값 잡힌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네. 패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오히려 더 잡긴 잡죠. 네. 아, 그건 시간은 걸린 차에서 장기적인 네. 건 얘기 안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이었는데 네. 거기서는 재건축을 푸는 쪽의 논리로 가면서 네.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국토부 서울시장이 반대로 가는 지금 거하고. 제가 그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그 국토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집값을 막 잡힌다 해갖고 집값 잡히는 거 하는데 서울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야 이제 환상이구나 지금 여의도와 용산을 지금만 사면 놓치는구나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오늘 증여세 얘기 나오다가 3000포로 또 빠지고 있어요. 증여세 지금 증여세 부분이 지금 그렇죠. 예. 다시 제가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증여 거래가 역대 최고고 네. 임대 사업 자 등록이 급증했는데 네.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것이 네. 과연 네. 매매 가격 상승의 선행 지표나 또는 시그널이냐 네. 지금 그 얘기야 그렇죠. 네.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량이 축소가 돼버리니까 지금 그쪽으로 대책을 세워버리는 순간 공급 물량은 줄어버리거든요 시장에서. 그게 나온다는 물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들 네네네. 네, 네. 그런 사람들 것밖에 안 실질적이죠. 나와요 지금 실질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선 세제 큰 틀에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이렇게 예,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보유세도 조금 더 올리고 거래세는 왕창 예, 죽도록 해놔버리니까 거래를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지금 현재. 네네. 그러니까 보유는 견딜만 하잖아요. 견딜만 한데 임대사업자들한테 세제가 또 과도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6억 이하짜리는 종부세도 면제해줘버리죠. 과표 네. 안 해버리죠. 그다음에 1세대 주택수세 빼줘버리죠. 중과세도 안 해줘버리죠. 과도하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몰랐다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줬고요. 네.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 동기 대비 아마 25% 정도 급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증여도 네. 예, 사상 최대로 많이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건수는 매일 축소되고 있고 좀 안 되고 있는데 네. 작년에도 이루어진 것이 아마 증여가 27만 건 정도 돼가지고 거래 건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네. 더 역전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는 없고 가족들 간에 증여만 네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또 세수는 안 줄었어요. 안 줄은 이유가 네. 증여가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네네. 물량이 없어서 이제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네네. 여기에 따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수는 안 줄었으니까 정부에서는 손해볼 게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주택을 주택과 관련된 거래세와 거래세가 보유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쳐갖고서 정부의 네. 세수 증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다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임차인의 도시거든요. 약 63% 정도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네. 임대주택 사업이 수량적으로 급증을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반기 만 따지더라도 네네. 주택수로 따져도 한 17만 채가 넘는 주택이 공급됐고 그 주택 중에 절반 정도가 중공공 임대주택인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됐다라는 거는 네네. 상당히 주거가 안정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 주거가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가 안정됐다라는 기능은 세입자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 과거에는 2년 단위로 한 번씩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적어도 8년은 내가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세 시장의 안정을 저는 촉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부는 200만 호를 맞춰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런 주택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소득 상위 한 저기 상위 그룹을 빼놓은 나머지 이제 하위 그룹의 소득 분위로 따진다면 4, 5분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 안정은 결국에 주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 서울을 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 레벨은 돼야만 맞춰지는데 그 소득 레벨이 된다면 일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자리 창출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상 최악으로 청년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 안정만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까지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주거 안정에서 내가 2억으로 살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면 결론 1억 8천으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만 요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도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맞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수는 확보돼도 세무사님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가 걷어들여야만 세무사도 일자리 창출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뭔가 거래가 있어야 변호사들도 먹고 살고 거래가 있어야 도배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거래가 있어야 장판값 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결론은 소득 수준이 더 낮아져 버리니까 전세값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살만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밀려나야 되는 거. 이것도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따라가야 어떤 문제가 아닐까,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원장님하고는 약간 견해는 틀리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일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서울은 계속 엑소더스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 소득이 증진되지 않는다라면 네. 결국에는 서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네. 서울이 이제 몇 년 전서부터 1,000만 인구가 깨져갖고서 지금 97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는 오히려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렇게 좀 맞춰질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 이제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뭐 최저임금 막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우리가 부동산으로만 이제 압축시킨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벌어지고 네. 있는 이 일들이 네. 지방에서도 동시에 일어나주면 좋은데 네. 이미 7개 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지역을 얘기한다면 거의 괴멸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주택이 한 2천만 가구 있지만 거기에 이미 10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빈 주택이잖아요. 공가가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지방의 노후화, 지방 산업의 공동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붕괴들은
이걸 과연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정부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세제가 그 임대사업자 활성화, 그다음에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단기 투자 차익을 노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임대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장기 투자로 많이 심리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신 분들이 단타를 치르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제 지금 준공감 8년까지 가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 같습니다. 거죠. 그래서 주거 문화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이런 전기점을 마련해 줬다는 것 측면에서는 현행 세제가 그나마 상당히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지혜롭게만 넘긴다면은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서 지금 세입자들 주거 환경, 주거 여건을 그다음에 그렇게 참 안정적으로 가져간 거는 굉장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가격은 안정시켰는데 과연 이렇게 지방에서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일들이고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예측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쭉 써왔지만은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 그럼 건설업이 지금 퇴보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산업에서 한 12%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인구가 또 감소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또 못 버틸 것이다. 이게 결국은 2, 3년 안에 다시 풀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의 학습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간에 좀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빨리 좀 이렇게 이 시그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주가가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 또 유예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출구를 딱 갖다 놓고 가격을 안정화 시켰다고 그래서 안정이 됐냐. 이거는 항상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규제가 조금만 벗어나거나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지면 또 폭발적 성장이 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시장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가 임의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설 경기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안 좋아질 경우에는 뭐냐면 숨어 있는 미분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수량이 추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건설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만약에 촉매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지방 산업, 건설 산업의 어떠한 그 공동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공급돼 있는 주택 수에 비교해서 미분양 수가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땐 낮은 숫자로 좀 보여지거든요. 6만 호 정도 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게 더 있어야 좀 재작년인가 3만 몇천까지 내려갔었어요. 6만 원까지 된다면 지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본다면. 심각한 수지라고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가구 정도 돼야 이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때까지 하는데 이제 이게 막판 되면은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다라는 건 건설사의 재무 구조에 결정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미분양이 한 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 그 지방에 그거를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의무제를 돌려갖고서 좀 미분양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균형 있는 수급 정책을 충분히 좀 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조금 이제 좀 궁금하긴 해요. 잠깐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거나 진짜 나 이런 거 정말 이거 이상을 더 묻고 싶다. 어느 교수님하고 좀 더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양극화가 되기 전에 시장이 하나의 지표로 통제가 될 때는 주택보급률이라든지 공가율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버리면은 주택보급률 의미 없어. 많이 있는 건 많이 있고 적게 있는 건 적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처럼 미분양률 이것도 별로 의미 없어. 지방은 쌓이고 서울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서울은 거의 없고 지금 얼마나 경쟁률이 그렇죠. 치열해요. 또 우리 늘 얘기하는 빈집 문제다. 아니야. 그 빈집이 쌓아간 것만 문제지 빈집 없는 건 문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의 발상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증여세 부분 세무사님 지금이라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그런 방법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세무사님 이번에 증여세 부분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이 내리 신기록을 지금 계속 달하고 있대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분양받은 매물이 있대거나 이러면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또 이렇게 어떤 또 팁을 주신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이 증여도 단순 증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같이 넘겨주는 부담 부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잡는 것이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네.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부자지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 자식지간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자식이 번 돈으로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돈을 지불하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룸이 있어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네네. 시세대로 다 안 받았다 하더라도 30%와 예, 3억 중 적은 네. 금액 네. 7억짜리 같으면 2억 1000까지는 싸게 팔더라도 네. 그거는 싸게 팔더라도 증여를 안 봐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 팁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매매를 통해서 또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증여로 가는 것이 좋을지 매매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을지 네. 예, 또 부담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상황으로 이제 예,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즉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준다면 부모님한테 전세를 주고 네. 뺀만 매매를 주면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아까 말한 그 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 룸까지만 돈을 주면 되니까 네네. 능력 있는 자녀의 경우는 네. 꼭 증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으면 매매를 하면 오히려 이제 1세대 주택 갖고 있거나 중과세대상이 네. 아닌 거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더 훨씬 세부담을 줄여서 할 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네.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면 비법이 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주택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장특공제가 상실되잖아요. 네. 그 장특공제가 이제 상실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그 장특공제가 증여세를 내는 부분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일반 주택을 줄 때 장특공제가 배제된다는 거 상실되는 특별공제가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죠. 다시 시작을 예, 하게 예. 되니까 내가 계약의 이익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자녀분들이 집을 두 채째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익이 없잖아요. 예. 무주택자한테 주로 주는 거예요. 네, 무주택자한테 줘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조정대상직은. 근데 조정대상직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부모님한테 세를 줘버렸어. 예. 그랬을 때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4년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거주 2년 요건을 또 충족한 걸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무주택자인 자녀들한테 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집이 두 채 세제인 자녀한테 주면 또 적어도 중과세죠. 네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를 만들어서 비과세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갈 방향이기 때문에 장기보 특별 문제가 그것이 이제 도태됐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세무사님하고 긴밀하게 네. 전화해서 상담을 하시면 정말 잠깐의 시간이 몇 천만 원도 절약할 수 있고 몇 억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누가 똑똑한 척 하더니 세금을 4억 2천이나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가 아니라요? 네네. 중개업을 하신 분이 아, 그래요? 당신이 당신 거래를 해결 못하고 네네. 예, 당신이 네. 알고 있는 상식으로 했다가 네.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3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잔금을 6월 달에 치른 거예요. 그러면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세를 하신 줄 알았대요. 잔금을 기준이었거든요. 잔금을 예, 그걸 잘 몰라가지고 중과세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 10억에 파는데 지금 4억 2천 생긴 거예요. 사실은 동네의 부동산들이요. 세금 잘 안다고 그래갖고 네. 세금에 대해서 또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요즘에 세무사와 세무사를 이제 중개업을 가르치는데. 하시는 분이 네. 양도소득세 상담 그리고 네. 전문 이렇게 쓰신 분 있어요. 네네. 그 전문은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판에 네. 그런 거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제 믿고 들어간 분들한테 네. 다 피해를 주니까 야 저기 갔더니 네. 거래했더니 세무상담까지 해줬어 막 이러면 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세무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까 마지막 네. 하나가 네. 그 분양권 부부지간 증여에서 네. 양도세 절세할 수 있다는 그 팁은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도금 대출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부부간에 6억까지는 세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 3개월 이내에 만약에 매각을 하면 네. 그 매각 금액이 증여가액이 돼요. 그 양도가액과 증여가액, 취득가액이 동일해져가지고 네.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물게 돼요. 근데 이거는 네네.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상담받지 않고 실행을 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네, 꼭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 증여라든가 자녀간 증여 부분에 있어서도 그 증여에서도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무사님과 상담하고 싶거나 오늘 또 토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요하신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나요? 끝났어요? 네. 아유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별로 대화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아 그랬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많이 떠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여세에 대한 팁이라든가 또 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또 향후에 가격이 더 상승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참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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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사례들, 세입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그 소지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OX 퀴즈 형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상가와 주택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연체 기간이 차이가 있죠.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개월수를 계산을 할 때요. 누적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3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4월이 있다고 할 때 1월 달 차임은 뭐 냈는데 2월 달 차임은 내지 않고 다시 3월 달에 내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내지 않고 그다음에 5월에 가서 다시 한번 내지 않고 누적해서 X자가 이제 3개가 내지 않은 달이 3개가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불법이다.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게 된 이 전차인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인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차인이 있겠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뭐 비슷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의 아주 일정 부분, 소부분을 전대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싫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생각보다 이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파손 또는 고장 났을 경우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흔히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부담을 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O, X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냐 혹은 전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 파손의 규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애초부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권한도 따르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죠.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 건축물의 위험 혹은 뭐 멸실에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법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재개발의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 철거라든지 재건축의 시기와 기간을 먼저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만료 시까지 현재 임차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임대인은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극적인 의미로 뭐 내가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또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직접 만나 뵙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기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은 강남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부동산계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내가 실제 투자를 해보려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 316-0000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의 대표적인 두 곳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기 좋은 두 곳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능역에서 3분 거리. 실면적이 넓은 트름이죠. 13평입니다.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논현동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개요를 살펴볼까요? 9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13.9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13평을 꽉 채우는 42.90제곱미터입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두 개의 방과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서 전망 좋은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건물 한 동 그리고 전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좀 특이한 점,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입지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노선, 9호선이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북단에는 7호선, 그리고 남단에는 강남의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을 관통하는 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죠. 이 분당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으로부터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시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지가 나타나고 있죠.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삼성동으로 바뀝니다. 논현동에 위치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 그로 인한 토지시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엑스,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사옥들, 그리고 청담동의 명품거리, 상권도 발달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관공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삼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여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이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1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또 여름이 일찍 끝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 시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자, 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논현동 주택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그러한 영향이 논현동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릉역,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면서 과거의 2종일반주거지를 3종일반주거지로 대거 종상향시키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논현동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좀 일찍이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무언가 사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뭐 삼성동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성동의 시세를 한번 보실까요? 아, 실제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19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이네요. 전용 면적이 48.89제곱미터, 한 뭐 15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넓지 않은 구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억 50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체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대지가 좀 큽니다. 거의 한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보시면은 토지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의 토지 한 평당 거래가가 6천만 원. 근데 사실은 6천만 원을 줘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토지 시세 상승이 논현동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고 그리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삼성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확장되고 있는 논현동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매물의 그 지어진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동 그리고 두동으로 이루어진 그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지어놓은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 거실과 그리고 방, 뭐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전세 투자 시 약 6,5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이고 전세 평균가액이 3억 3,100만 원. 내 돈 실투자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룸의 실면적이 13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동의 영향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말 뭐 몇 년 전만 해도 운 좋으면 강남 투룸 뭐 2천만 원에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1억을 갖고 있어도 강남 투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자본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강남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자, 위치를 먼저 볼까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이죠. 양재역에서 도보 약 7, 8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19.34제곱미터, 거의 뭐 6평에 가깝죠. 실상 면적 역시 넓습니다. 12평을 확실히 넘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개의 방과 그리고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오늘 가장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층, 3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그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그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또 강남대로에 포진해 있는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대지 지분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그대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양재역 GTX 개통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들어선 이 대기업 사옥들, 빌딩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바로 내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양재역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이 양재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쪽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우성 레미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될 그 예정지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양재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죠.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GTX.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뭐 아파트 재건축까지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GTX C노선입니다.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지구단위계획,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업지의 개발, 앞서서 이 논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변의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거지까지 그 여파가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차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내 눈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례입니다.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후의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도로는 하나도 이제 보이지가 않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상업시설들, 고층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땅의 가치가 이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서초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도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녹지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주변부가 개발됐을 때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택지에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 방, 거실, 방의 3베이 구조이면서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길가 쪽으로 표시해드린 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이 잘 갖추어진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12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동 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필수 옵션 빠짐없이 다 제공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투자금 먼저 보시면 약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금액이죠. 이 자녀 증여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은 5천만 원. 전 매매 금액이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1,500만 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내외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3천에 120에서 1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이용하셨을 때 1억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 투룸에 1억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강남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시면은 전용 면적 30.1제곱미터 2016년에 준공된 꽤 신축 다세대 주택이죠. 2018년 2월 올 2월에 4억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3억 6,500만 원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두 곳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직접 만나 뵙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기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은 강남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부동산계의 스테디 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내가 실제 투자를 해보려면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 316-0000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